네, 포항에서 발견된 포항 공룡 핑크 다이아몬드 61.5캐럿입니다. 네, 코발트 조형에 그냥 단순하게 회전만 시켰을 뿐인데 물방울 로즈 커팅을 한이 공룡 핑크 다이아몬드의 표면에 아주 이쁜 조명이 짜르르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이아몬드의 파장이 아주 진동이 열과 빛과 또 주변 환경에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탄소 동소체인 다이아몬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미세한 조명이 이렇게 파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요. 막 짜르르 하고 움직입니다. 파동에 의한 놀라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예술 그 자체의 새로운 분야입니다. 바깥에서 조명이 튕기는 것까지도 보여지고 있죠. 저렇게 미세한 진동이 보이고 있네요. 아주 예리한 이렇게 보십시오. 바깥에서 이렇게 조명의 빛이 살짝살짝 보이죠? 조명이 반사돼서 튕기는 모습까지 다 보입니다. 이것이 포항 공룡 핑크 다이아몬드의 특징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상 다이아몬드 카페 광해포수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포수 감정원 앵두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네, 오두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에 오셔서 직접 이 장면을 눈으로 직접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